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보수 연대로 내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. 남지사 측은 유 의원의 보수 후보 연대론 주장은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지선호 기자입니다. 보수 후보 단일화라는 이 그 이야기는 원칙 없는 패배로 갈 가능성이 높다.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유승민 의원을 정면 비판했습니다. 새누리당과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는 건 당을 해치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. 남지사 캠프의 정두환 선대본부장은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공격했습니다. 그 사람이 목표하는 것은 결국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이제 나중에 야당의 대표가 목표가 아닌가,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. 남지사는 안희정 충남지사,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과 중도 연대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유승민 의원은 오늘 경제혁신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세제 혜택, 창업교육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보수 후보 단일화 입장을 바꿀 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보수 후보 단일화 입장을 철회할 생각 전혀 없고요. 유 의원은 보수 괴멸 위기에서 국민들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보수 연대론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 충돌이 당내 노선 투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TV조선 지선호입니다.